굿모닝 반갑습니다. 보호망입니다. 자, 지금은 10월 31일 토요일 아침인데요. 어저께 금요일날 이제 10월 마감하느냐고 정말 빡셌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11월 달에 치아보험이 축소가 되고 삼성꺼요. 그리고 스페셜 안보험이 이제 11월 6일까지만 판매가 되는데 아직 일주일간 남았어요. 근데 지금 뭐 토요일 아침에 회사 왜 가냐고요. 예,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가지고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토요일 아침에 또 나가서 상담해서 예, 스페셜 안보험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가입시키러 상담하러 회사 나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10월 30일날 예, 초반부터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가지고 점차 보호망 실적도 이제 딱 그래프를 보니까 제가 올해 초부터 정말로 거의 가파르게 상승세로 지금 실적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같이 보호망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입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입사는 제가 중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저희 FC나 저희 총무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또 입사를 하면은 좀 관리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정착되고 그다음에 좀 안정화되면 그때 좀 유능하신 분들 다시 뽑을 예정입니다. 암쪼록 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저 일반 설계사 분들도 아니면은 시청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 그리고 미래의 구독자님들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저 또한 좋은 정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 가입 못했던 뭐 뇌혈관이나 허혈성 아니면은 뭐 치아보험 이런 것도 11월 달에 뭐 다른 회사들이 아직 뭐 소급 적용해서 연장하는 회사도 있으니까 뭐 10월 달에 가입 못했다고 아쉬워 마시고요. 연락 주시면은 제가 보호망이 제가 하나하나 설계해드리고 가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매번 스페셜 안보험에 대해서 설명은 많이 해드렸어요. 이제 지금 10월 31일인데요. 이제 내일 이제 일요일 1일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이 6일인데 다음 주 금요일까지만 판매가 되고요. 자, 판매가 종료가 되고 이 상품은 자체가 없어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담보 축소나 변경사항이 아니고 스페셜 안보험은 아예 없어지고 다른 신상품이 나온다. 다른 신상품이 나오지만 스페셜 안보험보다는 좋을 수가 없겠죠. 예. 없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유사암 진단비가 지금 2천만 원인데 1천만 원은 축소가 될 예정이에요. 근데 뭐 예정은 솔직히 저 혼자 생각하는 예정이고요. 이제 하나생명 이제 관계자분들도 좀 축소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업계 누적을 볼 거라고 하는데 제 생각도 그래요. 일단 업계에 거의 그 유사암이 2천만 원 있는 데가 생명보험은 몇 개 없고요. 손해보험은 M사만 빼놓고는 다 1천만 원 축소가 됐어요. 물론 K사나 뭐 이런 데는 한시적으로 10월 말까지만 판매가 됐지만 뭐 12월 달도 또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네들 뭐 지네들 마음이에요, 보험사.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천만 원까지만 될 것 같고요. 뭐 유사암 진단비도 당연히 축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뇌혈관이나 허혈성도 축소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유사암 얘기하다가 허혈성 예, 뇌혈관 얘기한 거네요. 제가 왜 오락가락하지?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스페셜 안보험은 유사암 2천만 원 가입이 되시는데 일단은 12월 6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사암이 뭐 축소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업계 누적을 지금 안 보고 있지만 다시 업계 누적을 봐서 생보, 손보 업계 누적이 3천만 원까지거든요. 그래서 업계 누적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지금 뭐 1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지만 일단은 이게 없어지고 나서 뭐 뇌혈관 허혈성은 다시 똑같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왜냐면 타사도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생명 스페셜 안보험은 정말 장점이 뭐 유사암 2천만 원 그런 것도 장점이 있지만 첫 번째는 일반암 1억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 유사암 2천만 원 그리고 예,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1천만 원씩 들어가고 뇌혈관 허혈성 2대 수술비 2천만 원씩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특약이 복합적으로 모아서 가입을 하셔도 보험료가 4만 원, 5만 원치 안 돼요. 예. 왜 보험료가 저렴하냐고요? 갱신형이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40세에서 50세, 60세 분들은 갱신형 20년 갱신으로 가입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가성비 많이 찾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농협 가성비 9플러스 어린이 보험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솔직히 농협하면 브랜드 별로잖아요. 근데 이 농협 가성비 9플러스 어린이 보험 왜 불티나게 팔릴까요? 보험료가 저렴해서 그래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삼성, 뭐 교보, 한화, 뭐 메리츠 뭐 삼성, KB 손보 이런 거 브랜드 거의 중요치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브랜드는요. 그리고 보험은 지급할 때는 그 보험회사가 지급해 줄 것 같죠.
중간에 손해 사정사들이 있기 때문에 다 외주업체 넘겨요. 그래서 솔직히 뭐 브랜드 있는 빅5죠 이런 회사들이 솔직히 보험 지급이 조금 잘 되긴 하지만 뭐 롯데나 농협 뭐 이런 데랑 솔직히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성비 저렴하고 정말 보험료 저렴한 회사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보험료 정말 적게 가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뭐 SNS나 온라인 쪽 그리고 유튜브 쪽 많이 봐서 꼼꼼히 비교하거든요. 암은 어디가 저렴하다, 내혈관 활성은 어디가 저렴하다, 그리고 수술비는 어디가 범위가 넓고 보험료가 저렴하다 해서 다 찢어서 분리해서 가입을 해요. 한 회사로 통크게 가입을 안 하시고요. 네, 그래서 물론 설계하는 입장에서도 좀 힘들긴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솔직히 맞춰서 저희는 영업직이니까 100% 충족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맞춰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암보험 따로, 이대지병 따로, 수술비 따로, 뭐 치매보험 따로, 간병비 따로 다 제가 맞춰서 컨설팅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스페셜 암보험이 11월 6일날 없어지니까요. 뭐 30대, 40대, 50대 기준으로는 20년 계시니까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3만원에서 4만원이면 암 1억, 그 다음에 뭐 전립선 유방암, 그 다음에 갑상선암 초기 제외, 암은 5천만원, 그리고 이제 유사암은 2천만원, 그 내혈관 허혈성은 진단비 1천, 그리고 뭐 이대질병 수술비 이제 2천만원 이렇게 가져가도 3-4만원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5만원치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20년 충분히 보장받고요. 20년 후에 보험료 인상된다 그러면 그때 해지하시면 돼요. 갱신 안 하셔도 돼요. 20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고요. 저 너튜브 보고 거의 40대에서 60대 정도 많이 연락이 오시거든요. 20년 보장 충분히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문자 하나 스페셜 암보험 가입하고 있다고 지금 연락이 왔는데요. 일단은 오늘 토요일 아침 저도 솔직히 토요일날 가족들과 같이 함께 하고 싶고 솔직히 늦잠 자고 싶어요. 특히 10월 말 이제 빡세게 일했는데 어저께까지. 네, 그래서 저도 쉬고 싶은데 아 일단은 조금이라도 나태해지면 바로 게을러지면 바로 실패의 요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도 허리띠 졸라매고 네, 왜 가래가 나오지? 담배도 안 피는데. 네, 11월 달에 이제 바뀌는 이제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좋은 상품 추천하려고 영상도 업로드 할 거고 10월달 리뷰하면서 제가 어떤 부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못했는지 다시 한번 리뷰하고 11월달에 좋은 상품 추천해 드릴 거고 또 스페셜 암보험 11월 7일까지니까 그때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니까 뭐 전자서명이든 아니면 우편으로든 쳐서 가입이 되시니까요. 연락 주시면 하나하나 제가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제가 올해 40인데 두 달 있으면 41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젊다 싶으면 젊고 좀 뭐 젊은 친구들보다는 뭐 많다 싶으면 많을 수 있는데요. 제 나이 40이고 앞으로도 이제 뭐 30~40년 더 유튜브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릴 거예요. 항상 그날그날 최선을 다할 거고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뭐 실수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댓글에 정말 따끔한 충고 좋은데 너무 비아냥거리고 진짜 뭐 생김새 가지고 그리고 뭐 발음이 부정확하다 그런 거 가지고 좀 놀리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고 정보로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정말 잘 다시 한번 이제 반복돼서 좋은 정보 올려드릴 거고요. 저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좋은 정보 올릴 거고 항상 다 최선을 다할 것을 정말 저 보호망이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